맛있게 하세요. 넌 일이 좀 있어. 문현수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그러게요. 오자마자 무슨 일 못해 죽은 귀신이 붙은 것처럼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밥도 안 먹고 그냥 가고. 연락도 안 되고 회사까지 결근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답답해서 회사까지 찾아갔더니 장서준 씨가요. 어디 아프셨어요? 동서. 네. 동서가 그때 강복희한테 이중 장부 있다고 했지? 네, 그랬죠. 그거 반드시 꼭 찾아. 내가 도와줄게, 동서.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안 되겠어. 그 여자한테 가장 소중한 거 대복상사 부숴놓을 거야. 그래서 내 앞에서 무릎 꿇릴 거야. 네? 내 발밑에서 살려달라고 비는 꼴 내 두 눈으로 꼭 봐야겠어. 형님, 남의 인생 함부로 가꾸는 그 여자한테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 동서. 무슨 일? 네, 그래요. 우리 보여줘요. 제가 온 힘을 다해 형님 도울게요. 왜 불렀어요? 너 죽은 듯이 가만히 좀 납작 엎드려 있어. 뭐라고요? 행동 조심하라고. 사람들 온통 JB그룹에서 찾은 딸이 어떤 애인지 다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고 있는데 자칫 방심하는 순간 너 가짜라는 거 걸리는 건 시간 문제야. 잊지 마, 넌 가짜라는 거. 그래서 혹시 나 가짜라 처음부터 수호 시작으로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소리야? 어제 수호씨가 그러던데요. 자기 옆자리 넘보지 말라고. 세상에 여자가 나 하나여도 나는 아니라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숨을 당해야 돼요? 거약해가 아직 은현수에 대한 마음을 정리 못해서 하루빨리 정리시켜요. 고장 납품업체 이사 주제에, 이혼남 주제에 JB그룹 사위되는 기회 날리기 싫으면. 뭐? 나요? 내 목숨줄 내놓고 남의 철륜까지 끊어가면서 은현수 자리에 앉은 이유 딱 하나였어요. 강 회장님이 나더러 시키는 대로만 하면 소 씨 옆자리 내주겠다고 했어. 그 말 잊지 마세요. 저게 강의 주제도 모르고. 그 얘기 들으셨어요? JB그룹에서 이번에 새로 찾았다는 딸이요. 이상한 소문이 있던데. 무슨 소문? 가짜라는 소문이요. 누가 그래? 뭐 아무리 제 정보통이 정확하다고 해도 이번엔 좀 잘못된 소문 같아요. 듣자하니 그 여자가 행동거지가 좀 천박하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나 봐요. 그래서 세란이 아줌마랑 너무 달라서 난 소문이 아닐까요? 산 넘어 산이라더니 주영이 니 망할 게 도대체 행동거지를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이거 이대로 둬도 되는 거야? 이러다 가짜라는 소문 세란이 귀에라도 들어가면 큰일인데. 그 전에 무슨 수를 쓰긴 써야겠는데.
형님 마지막으로 본 날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한의원 원장님 방에서 사진을 봤다고. 근데 그게 형님 엄마 사진이었다고. 그래. 우리 세란이 아이를 훔쳐간 여자 사진을 은현수 씨가 엊그제 우연히 봤거든. 네? 그 사진을 보더니 은현수 씨가 못 두구나.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요? 우리 세란이 아이를 훔쳐간 유괴범이라고 알려줘. 설마 은현수 씨 엄마가 어머니 아기를 훔쳐간. 나 주영이니 너무 무서워. 강복희도 너무 무서워. 근데 은현수 씨가 도와준대. 그래서 나 은현수 씨한테 다 털어놓으려고. 준아는 뭔가 알고 있어. 나 봐. 어떻게 지냈어요? 강복희한테 뒤통수 맞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지냈을지 너도 잘 알겠네. 니들이 나한테 한 짓 때문에 살아서 숨쉬는 것조차 괴롭고 버겁고 아파하면서 지냈어. 나 보라고. 그래서 이번에 알았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구든 시궁창에 빠질 수도 있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그걸 눈 감고 당해주면 날 그렇게 만든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그럴 수 있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가만두지 않으려고. 미안해요. 그래, 미안해야 해. 그렇지만 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반성은 했어. 그걸로 널 용서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애는 써보려고. 은현수 씨, 지금부터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네? 그럼 넌 용서해볼게. 뭘? 어떻게? 강복희가 그랬다고 했지. 대표님과 내가 서로 물고 뜯게 만들어주겠다고. 네. 그거 나도 한번 해보려고. 네? 지금부터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서준아. 언제 왔어? 좀 전에. 왜? 털어놨어? 어? 네가 그랬잖아. 은현수 씨한테 다 털어놓을 거라고. 주영이면 강 회장이면 무섭지만 은현수 씨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다 털어놓을 거라고. 그게 뭔데? 서준아. 네가 은현수 씨한테 털어놓은 얘기 말이야. 이 얘기하면 정말로 난 너하고 영영 못 볼 거야. 네가 그랬지. 다른 사람들 다 너한테 손가락질해도 난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래. 그럴게. 약속해. 알았어. 말할게. 우리 엄마 딸. 은현수야. 뭐? 엄마가 잃어버렸다는 딸. 은현수라고. 복희 아줌마가 그거 덮으려고 가짜 딸 데려와서 은현수 자리에 앉혔고. 그러니까 주영이는 가짜다. 어. 그리고 나는 그 일을 같이 했고. 남준아. 나 정말 쓰레기 같지. 너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넌 네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았어? 자기 엄마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아가는 은현수 씨가 안쓰럽지도 않았냐고. 너를, 엄마를 뺏기고 싶지 않았어. 어떻게 이렇게 바닥까지 보여? 네가 한 짓이 무슨 짓인지, 얼마나 괴물 같은 짓인지 알기나 해? 알아. 근데 나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다고.